예, 그러면 이어서 차이나T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산업 트렌드들 살펴보고 또 기업 분석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 어떻게 개장이 되고 또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11시 기준으로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유동성 긴축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좀 깔려 있는 모습이고 다음 달 양해를 앞두고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입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보합권 흐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좀 하락 전환 하는 순간도 있었고 앞으로의 장 초반 흐름들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증시 상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기업 소개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유안타증권 해외 투자 전략팀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동향에 있어서 눈여겨보시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아무래도 보시면은 최근에 시클리컬 관련한 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뭐 소재라든지 산업재,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셔야 할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글로벌리하게는 우리가 해상 운송 가격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구리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있는데, 제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뭐 방금도 얘기하셨지만은 구리 가격 자체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들이 실제로 생산자 물가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 외에 국제 해상 운송 가격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BDI 지수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 내에서 나오는 뭐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련한 기업들, 뭐 HMM이라든지 이런 해상 운송 관련한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강세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움직임들 상에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생산자 물가 지수의 동향이 실제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 전년 동월 대비로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같이 좀 살펴보셔야 만한 게 중국의 공장 가동률 이런 것도 같이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작년에 2분기, 이게 분기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데, 2분기 때 급감했던 공장 가동률 자체도 올 연말로 오면서 상당히 급증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앞에 좀 자료가 보시면 될 있는데요. 것 함께 같고요. 보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이제 이것과 같이 뭐이 지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서 보시는 것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요 실물 지표들인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을 같이 보시면, 현재 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른 중국 정부라든지 또는 금융당국의 전체적인 스탠스가 어떤지 좀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공장 가동률표는 끝까지 안 보여주네요. 더 드라마틱한데,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반적으로 뭐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공장 가동률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국 상황이고요. 지금 트렌드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 트렌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이항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서학개미라면 들어봤을 법한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드론 택시 개발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 급등에 이어서 우주 관련주 급등에 이어서 다음 주자는 드론 택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나스닥 쪽에서 한국의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탑5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무려 63%나 급락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매도 리포트 때문이었는데요. 이항홀딩스와 함께 계약을 했던 쿤샹이라는 회사가 주소도 잘못되었고 생산 설비나 생산 라인 모두 다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죠. 이항홀딩스 측에서는 우리는 정직하게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역시나 실망 매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항홀딩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보면 중국 본토 주식이 아니라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대주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하고 최근 3년 동안 수익도 내야 하고 뭐 이중 상장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에 충족하기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 것이니 투자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홀딩스 자세하게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이양홀딩스, 한국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드론택시 신사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기술 특허 4가지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이 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AG이글이라는 기업과 비교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어달라라는 요구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아마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을 만큼 뜨겁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양홀딩스 그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2조 정도가 시가총액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온테크는 뭐 아직까지 드론 관련된 매출은 없을 것이고 시가총액은 1,500억 원. 매출의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AG이글의 경우에는 6,000억 원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봐야 할 게 이양홀딩스 1년 주가 수익률이 360%, 또한 AG이글도 1,3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드론에 관련돼서도 점점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진 점이 그 1년 주가 수익률 362%가 최근에 그 급락치도 반영된 건가요? 김다네카? 작년 2020년 9월부터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급락 이후까지. 그렇죠. 최고점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반영이 기준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겠죠. 예, 1년 주가 수익률은 예. 저거보다는 좀 낮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두 번째 질문에서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항에 대해서 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이항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반 에어 모빌리티, 즉 도시 항공 모빌리티 내에서 이제 글로벌 산업 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11월 달에 서울 그러니까 한강에서 저희가 이제 마포대교 단에서 이제 밤섬을 이어가는 거기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쓴 모델도 이제 이양의 EH216 모델이라는 걸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실증 사업을 하긴 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 대표적으로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은 이제 막 스타트를 끊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저희가 이제 보통 도심 교통 혼잡도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예. 이제 이 2차원적인 표면에서 이제 3차원으로 넘어가는 즉 하늘길을 통해서 간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뭐 뉴욕이라든지 대표적인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도심 교통 혼잡이 극심하기로 좀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크다. 근데 비단 이양이라고 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대차라든지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글로벌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양뿐만이 아니라 뭐 우버라든지 에어버스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 뭐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 그림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청사진을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택배 도와주는 드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거기에서 이양이 기술력과 함께 실제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제일 논란이 많이 되고 기사가 많이 나왔던 그 김다은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매도 투자업체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생산부터 매출 계약까지 거짓말이더라. 뭐 그래가지고 막 급락하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올해 최고점이 124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네. 네, 124달러까지 갔었고 지금 주가가 한 40불에서 50불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 60% 정도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게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울프팩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에서 공매도 레포트를 냈고요. 예. 그 여기에서 뭐 이 양이 갖고 있는 생산 기술 제조 설비 등등 이게 모든 게 다 거짓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고 네네.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양 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했고 이게 지금 비단 저희가 작년에 니콜라 사태와 좀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좀 보고는 있거든요. 이양이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실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게 이미 상용화가 돼서 전 세계 8개국 41개 도시에서 이미 실증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적극적인 이제 대응들을 했고 주요하게 나온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생산 시설과 그리고 너희가 했던 계약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실제 지금 광저우에서 한 왼쪽으로 좌측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진 중국의 웅푸시에 한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양 생산 설비가 올해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고 연 생산 캐파는 한 600여 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양 측에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6월에 완공이 되면 투자자들을 모셔놓고 직접 생산시설 투어와 뭐 이런 인베스터 데이를 갖겠다라고 일단 이 자료를 이번에 또 발표를 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이양이 갖고 있는 생산 설비가 없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크게 의혹이 제기됐던 게 너희가 했던 계약권에 대해서 이게 허위이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어제 그 세부 계약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양 측에서.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실제 중국의 쿤샹이라고 하는 그룹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 세부 내용이 좀 발표가 됐고 네. 실제 대당 한 150만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다른 고객사들과 계약을 한 고객사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때까지 한 22대 정도가 인도가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인도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양 같은 경우가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제 예탁결제원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예. 일단 탑 50위 안에는 이제 빠졌습니다. 탑 50위 안에는 빠졌고 실제 그러면 올해 연초 이후부터 어제까지 이양을 거래한 서학개미들의 거래 결제 규모가 얼마나 되냐 했던 이제 탑10 안에 들어가는 정도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올해 들어서 지금 한 11억 5천억 달러, 11.5억 달러 정도 매도 거래가 있었고 제가 올해 누적으로만 본다면 3천만 달러 매도 우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나오면서 아마 서학개미들은 많이 좀 덜어낸 것 같습니다. 이양에 네. 대해서. 많이 덜어낸 것 같고 실제 이양이라고 하는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올 연초에 있었던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투자 운용사인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예. 우주 탐사와 관련한 우리가 ETF를 출시하겠다. 이제 티커가 ARKX인데 3월 달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발표할 예정인데 예. 이 내용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구 밖으로 궤도 밖으로 뭐 위성을 쏘는 이런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지구 내 궤도 내에서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기업에도 투자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양의 주가가 1월 초부터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이건 비단 이양뿐만이 아니라 국내 그리고 해외 기업 유수의 기업들도 다 투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그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좀 올라왔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미국의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성장주들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 반영이 되면 성장주들의 미래 가치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할인을 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콜라랑 자꾸 오버랩이 되니까 네. 이제 불신이 커질 수는 있는데 니콜라는 가봤더니 아예 수소차가 없었었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세부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봤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긴가민가 해서 네, 또 네. 여쭤보는 것이 그렇다면 이게 정말 실체가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다면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어서 떨어졌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투자 의견, 투자 판단은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이 성장주는 항상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성장주가 이제 테슬라인 거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만들어진 시점부터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항상 이제 그런 시장의 기대치를 항상 상회하면서 계속 그 기업 가치를 올려오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제 이양도 지금 그 논란의 중심이 있기는 한데 분명히 그 울프백 리서치라고 하는 그 숏셀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충분히 다 소명을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좀 등락이 좀 있긴 했었지만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UAM 시장 자체가 산업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참고해서 본다라고 하면 전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증시 전반의 흐름 또 이양홀딩스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해외 투자 전략팀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중국 주식 3대 지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중국 본토 지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선 CSI와 A지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먼저 CSI, 미국 과학수사대 아니죠. CSI 중에서는 100, 200, 300, 1000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CSI는 심천 거래소에 있는 거랑 상해 거래소에 있는 것 중에 우량주를 모아뒀다고 보면 되는데요. CS100은 우량주 100개, CS200은 우량주 200개. 그런데 가장 유명한 건 CSI3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량주 300개를 모아놓은 거겠죠. 그리고 A지수가 있는데요. A지수는 심천 거래소에 있는 거랑 상해 거래소에 있는 것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0위까지 섞여 있는 것을 합쳐놓은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CIS는 우량주, A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여있는 지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홍콩 거래소에 있는 지수들 확인해보죠. 항생지수와 H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항생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지수는 시가총액 50위까지 모아놓은 종목들이고요. H는 30위에서 40위까지 모아놓은 지수인데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70% 정도가 금융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본토 지수와 홍콩 본토 지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 투자하고 싶다.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어렵지 않아요. 사실 국내에서도 관련된 ETF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싹 돌린 후에 ETF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빠이 짜이 짠!